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안녕하세요. 고전으로 본 오늘의 이윤호입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철학들을 오늘의 문제 속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니체의 연구자인 김동국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니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니체를 이야기할 텐데, 백승용 선생님인가요? 그분이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유의 과정은 칸트처럼 고봉을 올라가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일이 있다면,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도시인 로마의 골목을 헤매는 일이 있다. 니체는 후자의 경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르자면 칸트나 뭐 헤겔처럼 하나하나를 쌓아서 적어도 고봉을 올라가고 난 뒤에 우리가 그를 모두 알았다 라고 하는 인식의 지점이 있다면, 어쩜 면에서 보면 니체는 알 것 같지만,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니체가 보이는 것이고, 다양한 니체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니체라는 인물은 정말 어떤지 참 사람들 모두에게, 모두가 다 읽어봤을 것 같고 모두가 다 알 것 같은데 약간만 틀어서 보면 니체가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체는 어떤 사람이죠? 네. 아니 뭐 이게 앞에 뭐 이 서론도 없이 막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네. 그 니체 라고 하면 많이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철학자도, 뭐 어떤 철학자든지 그렇겠지만, 근데 니체를 보통 얘기하는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저는 뭐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표현이 이 망치로 철학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치라는 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부수는 기능이 있죠. 이제 건물을 부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지을 때도 이 망치를 쓰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 망치를 들고 서양의 형이상학이라든가 뭐 그 전에 기독교적 도덕이라든가 혹은 이제 당대에 이제 비로소 생기기 시작한 대중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망치를 휘둘렀다고 얘기하긴 그렇고 어쨌든 예. 망치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부수고 해체하고 쪼갠 철학자이고, 동시에 이제 그 망치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철학, 미래 철학이라고 니체는 얘기하는데, 미래 철학을 새로 지으려고 한, 그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었다고 얘기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지었다고 얘기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경계에 서 있는 철학자, 뭐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예, 적합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는데요. 망치의 철학, 그렇죠. 가장 니체를 표현하는 아주 적합한 용어인 것 같은데요. 사실 니체는 물론 당시에 그것을 예견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 거고, 또 그렇게 발언한 것이 무슨 실제로 그럴 것이다라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나오죠.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 모두는 나에 대해서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100년만 기다려보자. 아마도 그때까지는 인간을 탁월하게 이해하는 천재가 나타나서 니체라는 이를 무덤에서 발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100년이 지나면서 니체는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니체가 중요한 현대 철학에 많은 어떤 모티브를 제공해주고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니체를 보통 세 단계로 구분하죠. 어떻게 뭐 세 단계의 각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아까 니체가 이제 100년 후에 자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날 거고 대학들에서 자기들 배울 거다. 저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예견 예측이라기보다 당대에 이해받지 못한 자가 토하는 울분? 뭐 사실 그렇게 저는 들려요. 그렇죠. 오늘 뭐 자라투스트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이 사실은 네 권으로 나온 책인데 마지막 네 권째는 출판을 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이제 각각 네 권으로 이제 따로따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책은 자비 출판을 해요. 내주는 데가 없어서 자비 출판을 했는데 한 40부 정도를 찍거든요. 근데 그 40부도 사실은 배포를 다 못해요. 그냥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7부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7명만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대 4권, 네 번째 권을 본 건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되게 외로운 철학자 인 거죠. 아마 이제 그 아까 이제 100년 후에 대한 얘기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자의 울분 두고 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 니체 철학을 크게 이제 한 세 시기로 구분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번째 초기 시기는 이제 초기 문헌학적인 원래 니체가 문헌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젤 대학의 고육 교수로 이제 25세 박사 학위를 받기도 전에 이제 스승인 그때 당시에 이제 문헌학의 대가인 스승인 리첼 교수라는 분이 니체가 워낙에 영특한 학자여서 독일은 이제 박사 논문 쓰고 거기다 이제 교수 자격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이제 교수직을 얻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바젤 스위스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발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헌학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길이 문헌학에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논문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 특히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는 그것도 이제 그리스 비극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체의 문헌학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문헌학적인 이 지식 폭넓고 풍부한 문헌학자 아마 어떻게 보면 문헌학을 계속 전공했어도 뭐 니체는 대가 로서 지금 그렇죠. 남았을 테지만, 예, 예. 네, 그게 이제 그리스적 비극적 사유, 특히 이제 예술이라든가 그리스 시대 문학, 뭐 호메로스와 같은 어떤 그리스 문학을 중심으로 좀 펼쳐지던 사유가 이제 초기 사유면, 중기 사유는 보통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시점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중기 사유는 보통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부터 이제 니체의 본격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자신만의 철학이 나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도까지를,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이전까지를 뭐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의 경계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가 이제 중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중기는 뭐 위버멘시라든가 혹은 니체의 뭐 힘의 의지, 뭐 권력 의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이제 니체만의 독특한 철학적 사유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때의 이제 주된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서구 형이상학과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자라투스트라 이후부터는 보통 후기로 잡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영혼 회귀 그러니까 힘의 의지가 드러나는 방식으로서의 영혼 회귀 처음부터 되게 어려워지네요. 예. 이제 영혼 회귀라던가 혹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시도해왔던 이런저런 작업들이 사실은 연결기 시작한 작업이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하나의 일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니체 사유가 모두 집대성돼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선악의 피한, 선악의 저편이라던가 도덕의 계보 같은 글들은 사실은 이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해설서 같은 것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작업들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새 시기를 대충 그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기는 이제 아무래도 쇼펜하우어나 바그너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네, 일정하게 그쵸. 좀 낭만주의적 시대를 네, 예. 겪고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시기가 이제 이르자면 니체의 가장 핵심적인 비판철학으로서의 혹은 반철학으로서의 어떤 정신들이 등장하는 예. 시기일 것이고 마지막이 이제 자기를 조금 존재 증명을 한다고 할까요? 뭐 네, 이런 예.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예. 구분될 수 있겠네요. 예. 그 이제 우리가 니체라는 사람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오래된 도시에 소로들을 헤매면서 이제 어느 한 도시를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도시 전체를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요한 도시의 중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가가서 오늘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저서라고 이야기하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적어도 그 과정은 그 책뿐만이 아니라 그 앞뒤로 진행되어 왔던 뭐 도덕의 계보학이나 선악의 저편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듯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니체 하면 가장 떠오르는 건 니체를 안 읽었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죠. 신은 죽었다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뭐 신은 죽었다 뭐 니체 그다음에 뭐죠? 니체 너도 죽는다? 아니 그, 죽었다? 그, 뭐 이런 식의 농담이 네. 그거죠.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였더라? 그 신 저기 뭐죠? 저 니체가 이제 신은 니체 해놓고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신 니체 넌 죽었다 써 있고 이제 밑에 화장실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니들 둘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써 있었다는 뭐 썰렁한 농담이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니체하면 모두가 그렇지 니체는 알아라고 하지만 막상 또 열어보면 니체의 복잡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철학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삶의 복잡계를 단순화시킨다는 우려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니체에 대해서 친절하고 가능하면 좀 적확하게 설명하는 일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제 뭐 니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니체가 말한 가장 니체가 이제 흔히 말을 할 때 이제 글을 쓸 때죠. 글을 쓸 때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경구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짧게 짧게 글을 쓰죠. 이제 철학자들이랑 글 쓰기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제 철학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유를 하나씩 쌓아가는 그러니까 건축을 하듯이 집안을 다지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이제 벽을 세우고 이제 뭐죠? 이제 지붕을 짓는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사유를 전개하는 반면에 니체는 정말 훅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아포리즘이라고 불리는 경구라고 불리는 건데 그 경구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신은 죽었다. 근데 신은 죽었다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즐거운 학문이라는 이제 니체의 다른 저서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그냥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떤 장면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미친 사람이 와서 신은 죽었다.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광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은 죽었다. 누가 왜 죽었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떠들썩하게 신이 왜 죽었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비웃으면서 얘기할 때 이제 니체가 얘기를 하죠. 신은 너희들이 죽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분노하면서 아직도 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니.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사실은 그 대목이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광인이 처음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목소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이 신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전체가 사실은 읽혀져야지만 신은 죽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가 명확히 밝혀질 것 같아요. 그 신은 죽었다라는 것만 쏙 빼어놓고 보면 사실은 그것 가지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은 죽었다라는 게 이 신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이제 절대적 진리라든가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든가 삶의 어떤 절대적인 목표 이것이 이제 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모든 도덕적 가치의 정당화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정초하는 것으로서의 신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독한 인간이라도 급한 순간에 신에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마련해 주는 존재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신일 텐데 신의 죽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절대적 진리라든가 어쨌든 도덕, 절대적 도덕 혹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마련된 선과 악. 혹은 뭐 자기 존재의 확실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정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의심에게 내맡겨지는 상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저는 거기다가 조금 뭘 좀 더 붙이고 싶은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생각할 때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은 신의 죽음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니체가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목표로 한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신성모독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미 신은 죽은 신이라는 거고 신의 죽음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신을 죽였다라는 건 구체적인 예수의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었을 때 결국은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은 존재. 아마 니체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것, 육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가 다른 존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남은 것은 사실은 신이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신이 인간의 형태로 죽었으니 곧 우리 또한 그런 예수와 다르지 않은 존재이다라는 것이고 이건 역설적으로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육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신에 대한 신성 모독 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뒤집으면 인간 역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니체가 결국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죽지 않았냐라는 조롱이나 비아냥 혹은 뭐 신성 모독의 차원으로만 읽힐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네요. 그 결국은 그 가치의 전도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지배적인 도덕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제 결국 그런 신은 죽었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소크라테스의 어떤 덕 그다음에 또 칸트의 정언 명령 뭐 그런 기독교적 율법 이 모든 것을 이제 싹 쓸어버리는 의미들 그 안에 네.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르자면 비도덕주의라고 니체는 이야기할 때 그 네. 비도덕성 도덕의 문제들을 그 니체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도덕의 가치라고 할까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에
니체의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 도덕이라는 게 한국말로는 도덕, 윤리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도덕과 윤리를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영어로는 이제 뭐 모럴하고 이제 에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좀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굳이 이제 물론 그게 도덕이라는 말 혹은 꼭 윤리라는 표현이 아니어도 좋지만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구분하면 도덕이라는 건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것에 가깝거든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모세가 받아오는 게 바로 그 도덕률이죠. 십계명을 받아오는 거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혹은 금지를 수행하는 것 이거죠. 도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금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지 말라.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도덕의 기본인데 윤리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어진 도덕을 의심하는 것. 예. 거기로부터 사실은 윤리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니체가 비도덕적이다 혹은 비도덕주의자다 기독교 도덕을 뭐 부정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많이들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그러면 뭐 니체는 자기가 옳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심지어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살인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하느냐 라고 뭐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니체가 도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의 가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덕이라는 것만을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 네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도덕의 가장 제1 목표인데 그게 윤리적인 차원으로 가면 예를 들면 니체의 가치 비판으로 가면 그 가치의 가치를 묻는 거거든요. 네 이웃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의 이 계명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왜 이 도덕률이 말해지는가?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혹은 어떤 맥락에서 말해지는가? 그렇게 되면 니체의 사유는 도덕 자체를 반성하는 사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노예 도덕하고 주인 도덕에 대한 비판이고 그래서 절대적 도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마치 이 절대적 도덕이 없다는 것이 뭐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지금 현재 지키고 있는 도덕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적에서 어떤 맥락에서 혹은 누구의 입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해지는가. 그렇죠. 이르자면 무리도덕 혹은 노예도덕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걸 텐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노예처럼 복종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어진 의미에 대해서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이 니체의 어떤 문제들이 아닐까 싶고요. 결국 그런 노예도덕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율성을 몰락시킴으로써 도리어 군집성 혹은 그런 어떤 노예의 어떤 것들로 이제 규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니체는 사실 그 도덕적 가치나 평가들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밀고 나가서 급진적으로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묻고자 했던 것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양한 명령 체계들, 율법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래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니체는 또한 지니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좀 자라투스트라의 핵심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결국 자라투스트라라는 책은 대단히 은유와 복선들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 읽는 분한테 처음 읽기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죠. 되게 쉬운 문학
맞춰서 갔기도 하다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반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어떤 걸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자라투스트라의 핵심 내용을 제가 여기서 뭐 요약을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워낙에 이제 핵심 개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일단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을 뭐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떤 책인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첫 번째는 이건 이제 하나의 패러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니체가 이제 한 표현, 이제 패러디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자라투스트라에 관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하필 자라투스트라냐? 예, 그 자라투스트라는 저희 이제 아는 조로아스터교의 그 조로아스터거든요. 근데 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되게 긍정했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라투스트라는 네. 최초로 어떤 선악을 구분 짓고 선악을 분리시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니체가 볼 때는 모든 일의 원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주 이제 뭐 당대 알려지지 뭐 많이 유명하진 않았긴 하지만 예, 뭐 기원전 7, 8세기 정도니까 지금은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가 있긴 하지만 워낙에 탄압을 많이 받아서 이슬람에서 거의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소수적으로만 남아있고. 근데, 니체가 흔히 쓰는 본인만의 독특한 이 말 표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의미를 바꾸려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장애자였다가, 뭐, 장애인이었다가, 뭐, 심지어 이제 장애우까지. 그러니까 그 단어의 부정적인, 뉘앙스를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말들을 도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철학적인 용어법도 그런 것들이죠. 근데 니체는 그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죠. 무슨 얘기냐면 장애자라는 말이나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뉘앙스는 사실은 그 말로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쓰면서 그 말에 담긴 사회적 편견이나 의미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어떻게 보면 니체가 하는 시도인 거고 니체의 독특한 용어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원래 자라투스트라는 선악을 구분짓고 이 선과 악의 대결로 본 사람이죠, 세계를. 근데 니체는 이제 그걸 뒤집는데 그걸 본인이 생각한 그 최초의 선각을 구별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라투스트라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로 이제 내용 자체는 기독교적인 패러디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시면 있으실 텐데 부분 부분마다 이제 거의 이제 그건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강설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게 거의 이제 마치 예수의 행적에 대한 패러디처럼 여겨지거든요. 최초에 이제 동굴에서 심령을 은거하다가 이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일종의 그 패러디라는 것도 결국은 의미를 뒤집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있고 문체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도 자라투스트라가 제일 읽기 어려운 건 사실은 전혀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뭘 하나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고 무슨 예. 그래서 분류에 따라서는 이걸 철학책으로 분류하지 않고 철학저서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분류가 딱히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예. 이 책을 저희가 철학자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하나의 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저서들보다 니체의 그 저서가 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건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짜르투스트라를 읽고 니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책들을 읽고 이제 짜르투스트라를 이해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될 책 니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니체 철학을 접근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하나의 알매 접근하는 방식이 A부터 B, B에서 C, C에서 D 단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짜르투스트라라는 저서가 어려우니까 다른 저서들을 먼저 읽어야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어떤 순서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익숙함의 문제이거나 혹은 낯설음의 문제라면 짜르투스트라로부터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도시를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니체는 이제 산을 오르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지만 도시를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도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을 오르는 건 반드시 밑에서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 예. 근데 도시는 사실 어느 곳에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공간을 알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합정역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고 저기 어디 구로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고 강남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도시를 안다는 것이 꼭 어떤 순서대로 여기는 여기부터 먼저 가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짜르투스트라를 읽을 땐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가 이제 짜르투스트라가 하나의 패러디라면 두 번째는 짜르투스트라는 고독에 관한 책이거든요. 니체가 스스로 말하는 표현인데 짜르투스트라 전체는 이 고독에 대한 송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거는 은둔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둔하고는 은둔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라면 니체가 어떻게 보면 니체의 이제 삶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니체가 은둔자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독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혹은 우정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정을 혹은 친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고독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를 못 가지는 거다. 어떻게 보면 니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완전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체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벗을 사귀지 못하고 자신의 부하를 사귀거나 상가를 모시게 되거나 결국 이렇게 되죠. 그거는 우정의 관계는 독립된 개체 만나는 것이라면 사실은 고독한 자만이 우정에 걸맞는 자인 거고 짜르투스트라 전체는 그 고독에 대한 어떤 얘기 그리고 이제 고독에 대한 얘기이면서 동시에 관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니체의 핵심 개념들이 이제 드러난 책들이죠. 그래서 뭐 신의 죽음도 있겠지만 뭐 힘의 의지라던가 뭐 영혼 회귀라던가 위버멘시와 같은 저희가 이제 니체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익숙해져야 한 알아야 될 어떤 개념들 뭐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드러나 있긴 하죠. 니체가 이제 근데 아시겠지만 힘의 의지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결코 설명하지 않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특히 힘의 의지는 그렇죠. 예, 뭐 권력 의지, 뭐 힘의 의지는 이렇고 뭐 위버맨시란 이런 사람들이고 이렇게 뭐 설명하지 않거든요. 캐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읽는다. 라는 것의 의미를 니체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건 사실은 상대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거고 것들을 생각 안 해도 내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친절한 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읽으면서 주입당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꼭 어떤 것을 너 이거 외워 뭐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것만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행해지는 많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주입식하고 예.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거기는 감동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 이 강연을 쫙 듣고 예를 들면 아 저 선생님이 저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는구나 감동 받았어 막
이거는 물론 그 감동의 가치를 뭐 이 조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제대로 된 읽기, 적어도 니체의 관점이라면 혹은 니체가 말하는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한다면 예, 그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좀 힘들죠. 그렇죠. 예. 니체는 어쨌거나 불편한 친구 같은.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쨌거나 니체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위범행시 그리고 힘의 의지, 영혼의 기 이것은 이제 서로 세 가지 개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네. 또 각각의 어떤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건 광석을 캐는 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명확하게 위범행시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곳곳에 숨겨놔서 그 원석들을 하나씩 해서 다듬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 시대에 또 지금 오늘의 의미들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세 가지를 엮어서 한번 중심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힘의 의지부터 얘기를. 네. 네. 니체에게서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는 사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사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니체가 그 권력 의지라는 판본으로 그 국내 니체 그 다른 철학자들 전집은 잘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거의 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게 없죠. 없죠. 예, 예. 없는데 지금 뭐 이제 몇 개 이제 시도하고 있는 전집들이 있기는 하지만 니체 전집은 지금 나와 있는데 책세상에서 나온 전집 있죠. 이거 출판사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예전에 저기 뭐죠? 제가 갑자기 청하에서, 예, 청하에서 예, 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이제는 권력 의지, 힘의 예. 권력 의지라는 게 이제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판본은 사실은 니체 오리지널 판본이라기보다는, 니체의 누이인 여동생인 엘리자베트, 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굉장히 또 파시스트 나치주의자였는데 왜곡을 많이 한 거죠. 이 파시즘에 적합한 이론으로 니체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권력 의지인데 그래서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니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어법인데 힘의 의지는 힘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니체가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인간이 의지로 무언가를 해내고, 우리가 뭐 이렇게 강력한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져야지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해지는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사실은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아닌 의지죠. 니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같은 것들을 부정하거든요. 예.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은 선악의 판단,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지만 그 자유의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자유의지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단죄할 수 있으려면 자유의지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 혹은 저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가능해야지만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니체는 사실은 그러한 식의 판단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를 들면 니체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독수리, 양을 노리는 독수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건 그 독수리가 가진 힘으로부터 본능으로부터 본성적인 본능이 아니라 본성적인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독수리가 사악해서도 아니고 독수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삶이 있는 곳에 네, 네. 그 의지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진 힘이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 방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의 의지라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물에게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
에게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지금의 상태보다 더 강한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힘의 의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니체는 우주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를 진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이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진보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모아지면 한쪽에서는 흩어지고 예, 한쪽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면 한쪽에서는 파괴되고 그러니까 창조는 파괴하고 늘 같이 붙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진보라는 건 태보하고 같이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쪽의 강함이 생기면 다른 쪽에 반드시 약함이 생기고 이 큰 힘이라고 큰 세계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이게 이제 힘의 의지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힘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이 방향성을 가지고 발휘될 때 그걸 힘이라고 부를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의지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더 많은 힘을 얻고자 하는 어떤 의미들. 네. 이런. 그래서 그걸 저는 그래서 권력의지라는 그 번역을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권력의지라는 번역으로 많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권력의지라고 하면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처럼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힘의 의지는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권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의지인 거죠. 그러니까 결핍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체는 인간을 결핍으로 보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나 기독교적 시각이나 도덕 혹은 형이상학이 전제하는 가장 큰 것이라고 보거든요. 너는 결핍돼 있어. 너는 모자라. 예.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이상향에 비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 혐오를 하도록 만드는 어떤 사유 이게 이제 서구 형이상학이나 기독교적 도덕의 핵심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 힘의 의지라고 얘기하는 혹은 권력의 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원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이 가진 어떤 힘이 있죠. 그리고 그 힘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무방향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버맨시는 그 힘의 의지를 발현하는 어떤 존재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제일 첫 장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해서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낙타 그다음에 이제 사자 아이 요 세 단계의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낙타는 짐을 지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그 짐을 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노예 상태인 거죠. 낙타는 노예 상태인데 그걸 이제 거부하고 나오는 게 사자죠. 근데 이제 사자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어떤 전제도 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창조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창조라고 얘기할 때 모방을 통한 창조, 과거의 것을 배우면서 새로운 것 이런 창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히 무로부터 나오는 창조거든요. 근데 원래 무로부터 나오는 창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무로부터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인데 그래서 니체가 신이라고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걸 하는 게 위버맨시인 거고 위버맨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와 같은 존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고 근데 이 새로운 것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일종의 동어 반복적인 것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 그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어떤 전제나 근거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뭐 똑같이 태어났지만 사실 다르잖아요.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신체적 능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병이 있느냐 없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느냐 그러니까 사회적인 권력의 작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날 때부터 인간은 달라요. 모든 같지 않죠.
다른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인간의 평등함에 대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전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거거든요. 이걸 할 수 있으면 너는 평등한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 그 차별을 거부한 인간은 평등하다는 건 뭐냐?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게 선언이거든요. 우리는 평등하다. 이건 그냥 증명이 아니라 선언이죠. 그냥 그 선언이라는 건 사실은 동어반복적인 것이죠. 예. 예. 우리는 평등하다. 왜? 우린 평등하니까. 인 거지. 그 앞에 어떤 다른 논리가 붙는 게 아니고 우린 평등하다. 왜? 피부색이 같으니까. 이래도 안 되고 우린 평등하다. 우린 모두 남자니까. 혹은 우린 모두 여자니까. 혹은 우린 모두 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그 조건은 차별을 낳게 돼요. 예외를 낳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은 유일하게 가능한 건 그 선언이고 선언은 동호반복적인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인의 도덕인데 주인의 도덕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한다? 왜? 내가 그것을 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와 같은 것이기도 해요. 아이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증명하고자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걸 증명하고자 하면 그럴 때는 그 증명은 사회의 어떤 논리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동어 반복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동어 반복적인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논리가 없는 거고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뭐 세계가 가능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 자본가에게 나도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나에게도 너와 똑같은 권리를 다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로 선언을 해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지체인 거고 그래서 그 위버맨시는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존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위버맨시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니체가 비판했던 대중민주주의로는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위버맨시와 그다음에 이제 힘의 의지 예, 그런 것들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예. 거고. 그 디오니소스의 어떤 긍정의 철학의 의미도 뭐 그런 의미겠죠. 예. 긍정한다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유가 없어요. 긍정을 해야 돼. 우리가 약해지는 건 사실은 수많은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뭐 이유가 뭐가 필요해 그냥 그러니까 이걸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러운 대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강자의 힘의 논리를 정당하는 거하고는 결코 다른 거예요. 니체 철학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격변을 좀 겪었죠. 뭐 아시다시피 그 원래 니체가 이제 1900년에 이제 죽었어요. 그 전에 10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그 정신 이상 상태였죠. 이제 토리노에서 니체가 이제 끊임없이 이제 도시들을 주유하고 다녔는데 토리노에서 어느 날 광장에서 맞은편에서 이제 마부가 말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제 놀라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말을 감싸 안으면서 왜 말을 때리느냐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갑자기 이제 정말 그 멘탈이 붕괴된 거죠. 정신이 붕괴돼서 이제 거기서 쓰러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간을 더 살거든요. 이제 누이 동생과 어머니 이제 간호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은 게 1900년이에요. 그러니까 세기의 마지막에 죽었죠. 마지막 해에 죽고 근데 이제 니체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 이상이 있었던 그 여동생이 돌보던 그 시기 동안이 사실은 니체가 굉장히 유명해지는 시기였어요. 그전엔 사실은 니체는 별반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명해졌는데 이 엘리자베트라는 분이 니체 텍스트를, 오빠의 텍스트를 되게 많이 왜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시스트적으로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이 나치들이 이제 니체의 텍스트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 니체를 일종의 바그너 니체 뭐 이렇게 해서 독일 민족의 영웅으로 취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니체를 공부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제 파시즘의 철학자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니체가 이제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이제 하이데거 때문이거든요. 하이데거 역시 이제 나치의 일정 정도 이제 관계를 했었던 학자이지만 이제 초기죠. 이제 나치가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으니까 30년에서 31년인가요? 뭐 아무튼 그 33년인가 뭐 그 시기에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이데거가 니체에 대해서 이제 2차 대전 끝난 후에 니체에 대한 강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시즘의 철학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번역본이 이제 하이데거의 번역본이 나온 게 60년대거든요. 62년에.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하이데거 이제 니체에 대한 연구가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이전에 파시즘의 철학자로서 오해된 니체가 아니라 새로운 니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이데거의 책이 나왔기 때문이고. 그래서 64년에 니체 학회가 열려요. 그때 이제 니체 학회를 주도한 사람이 이제 질 들레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레즈라던가 뭐 블랑쇼라던가 뭐 니체로 이제 니체 연구로 유명한 뭐 마샬 게루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학회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니체가 이제 새롭게 이제 붐이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학자들이 아 니체가 이런 기존에 오해된 대로 파시즘의 철학자가 아니라 어떤 기존의 형이상학과 도덕을 부정하고 새로운 어떤 철학 말 그대로 이제 현대 철학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고, 그 이런 이제 데으리다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보니까 이제 니체 텍스트 자체가 너무 왜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니체 텍스트를 다시 이제 재검토하고 간행하는 사업이 이제 60년대, 67년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것도 재밌는데 그건 이탈리아 사람 두 명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 원고가 아직도 이제 실제 문헌이 발견되면 이제 계속 수록을 해야 되지만 거의 이제 완성된 거고 책상의 번역은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번역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정본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부침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니체가 이런 식의 부침을 겪으면서 결국은 다시금 읽히는 이유가 뭘까? 흔히 우리가 이제 니체를 힘의 의지라던가 위보맨시라던가 뭔가 어떤 강력한 어떤 영웅의 등장으로 이해하는 것. 실제로 그런 오해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고요.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니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혁명적인 예, 철학자. 그 점이 이제 좀 봐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결국은 이제 노예적 도덕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이제 어떻게 주인됨을 그 자극하는가 뭐 이런 의미들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니체 텍스트를 읽는 게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니체가 이제 사실 가장, 당대 비판했던 거는 이제 당대 문화적 비판인 거잖아요. 예, 문화적 그치. 비판인데 그게 이제 대중민주주의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민주주의는 이제 간접민주주의인데 사실 이 말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간접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접이라는 말은 민주주의에 붙으면 안 되는 말이죠. 민주주의는 직접 이 민주주의죠. 예를 들어. 간접 공산주의, 간접 자본주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간접 붙었다는 거. 네, 간접 자유주의 이런 거 없죠. 맞아. 사실은 니체의 텍스트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사실은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게 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가장 반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권력이 지배하는 방식이 이 수에 의한 지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금 사유하게 하는. 예, 니체의 텍스트는 오히려 니체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근데 그때 혐오하는 니체가 말한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간접 대의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 그럼 니체 민주주의를 거부했어 뭐 귀족주의자야 이렇게만 가버리면 그건 완전한 오해인 거고 그래서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게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체가 얘기하는 이 고독의 의미하고 더불어서 니체가 이제 경계했던 게 이 원한 감정인데, 이 우리 사회의 이 원한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 도덕적인 명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새는 걸핏하면 인터넷 뉴스 보면 누가 사과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사과하고 사과받고, 이 팽배해진 원한 감정. 그럴까요? 적대감의 심화?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니체 텍스트 많은 걸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분노하고 원하는 좀 다른 건데, 원하는 사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내뿜는 거라면, 분노는 직접 행동하고 연결이 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두고 보자는 게 원한이라면, 분노라는 건 직접적인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거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분노가 아니라 끊임없이 원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예, 오늘 이체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발터 베냐민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베냐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김동국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니체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 가지 의미들을 얘기했었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니체의 사유를 한번 접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